저는 포커를 잘 못합니다.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녀석이 저에게 포커를 하자고 하더군요.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. 했는데 잘 못하니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싸그리 잃어가는 중이었고 마지막 판이 돼서 제가 받은 펜은 10 하트, 잭 하트, 퀸 하트, 3 스페이드, 9 클로버였습니다. 10, 잭, 퀸, 킹, 에이스가 돼야 이기는데 이 두 장의 쓸모없는 카드 때문에 저는 지게 생겼었고 돈을 다 잃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두 장의 카드를 제 손기술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. 이 세 장의 카드는 저에게 너무 중요한 카드입니다. 잘 가지고 있어야 됐었고 근데 이 두 장의 카드 3스페이드와 9클로버는 어찌나 쓸모가 없던지 제가 킹과 에이스로 바꿔야 했습니다. 그런데 두 장을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모양이 같아야 합니다. 근데 하트로 바꿔야 되는 걸 전 스피드로 바꿨네요. 이럴 수가. 그래서 다시 손기술을 썼다간 손목이 잘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갈고 닦은 마술로 두 모양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결국에 저는 마지막에 10, 잭, 퀸 그리고 킹, 에이스, 로얄 플러시를 손에 얻게 되었고 이날 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친구 돈까지 싸그리 다 모아서 집에 가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.